네, 안녕하세요.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시간도 2시 아주 좋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바깥에 햇볕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춥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도 좀 계시고 해서, 온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오늘 강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사가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라든지 자동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할수 있는 이야기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이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담론들은 아주 풍성하죠. 우리가 2016년 정도부터 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뭐 관료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어떤 담론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조금 저는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더, 제목이 그렇듯이요. 좀더 뭔가 기술적인 환경은 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글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들 다른 경험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이 자동화 기술의 전반적인 어떤 지배적인 상황 아래에서 인간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좁혀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일단 좀 진행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이미지 중에서 조금 약간 충격도 받았고, 좀 처음 본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이미지인데요. 혹시 이 이미지에 대해서 보시거나 이게 뭔가 좀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이 나무 가지가 있고요.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무에 걸려 있어요. 정확히 뭐이 상호라든지 정확히 여기가 어디다 이런 정보는 없는데, 아무튼 이게 그냥 아트인가? 처음에 저는 이제 아트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옆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캡션을 달아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유기농 식품 체인이 있죠. 그 홀푸즈 마켓이라는 체인이 있습니다. 이 체인이 2017년인가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이제 그 합병이 됐어요. 합병이 되고 나서 이제 아마존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최대의 글쎄요 물류 회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송 업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온라인 쇼핑 회사죠. 근데 이제 이 아마존하고 이 홀푸즈 마켓이 합병이 되면서 홀푸즈 마켓에서도 이제는 배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인근 한 2시간 이내 지역이면은 이 주문을 하면은 배송을 해줍니다. 우리도 한국에서는 너무 좀 익숙하죠. 그 식료품 배송은 우리나라도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설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전화기 스마트폰이 나무에 걸려 있다는 것이.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배송 애플리케이션 혹은 뭐 배송 플랫폼이라고 합시다.
요 배송은 미국에서는 아마 자동차, 우리나라는 대부분 오토바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배송을 많이 하지만 미국은 이제 자동차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딜리버리 드라이버라고 돼 있군요. 딜리버리 드라이버로 등록을 해서 주문이 나오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해서 그 주문을 따내서 자기가 여기서 아마 픽업을 해가지고 가게에서 그 주문을 한 분에게 이제 배달을 하는 시스템이죠. 아,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단순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전화기를 그 배송 딜리버리 드라이버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다가 전화기를 매달아 놨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시카고, 일리노이군요. 일리노이에 있는 한그 홀푸드 마켓이라고 하는 한 가게에 앞에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유리창 같은 게 아마 입구인 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한 나무에 이렇게 전화기를 걸어놓고 있어요. 이유인즉슨, 사실 이제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유인즉슨 뭐냐면, 배달, 딜리버리 드라이버를 구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 알고리즘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주는데, 드라이버를. 그러니까 식료품마다 그 매칭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이 가게에 가까이 있는 드라이버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드라이버라고 했을 때뭐 배송 중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혹은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배송이 나한테 배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가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체적인 거리가 이 가게에 가까이 있어야만 이 앱에서 내가 딜리버리를 따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화기와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요. 전화기만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전화기만 이 가게 앞에다 갖다 놓고 물리적인 위치가 가게와 가까워야 내가 배달을 따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참 의아하죠? 어떻게 보면은 전화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누가 경쟁자가 전화기를 뺏어서 뭐 어디 버리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것을 아마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신문 기사를 이게 이제 블룸버거 신문 기사에서 제가 보았는데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어떤 면에서는 절박한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돈을 벌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이제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여기에, 이것의 속성을 알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발한 방식으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좀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약간 우리나라 과거의 성황당 혹은 선황당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그런 장소가 이제 보통 나무가 있고 거기에 각종 뭐 염원을 적어서 이렇게 종이나 부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끼워 놓든지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마치 오늘날의 어떤 성황당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알고리즘 혹은 자동화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많이 이제 변형 혹은 바꿔 나가는 습관이든지 아니면 노동의 방식이든지 향유하는 방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예. 아무튼 처음에 약간 좀 충격을 드리고자 이런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예. 어떻게 좀 충격 받으셨나요? 예.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화
시대에 제가 제목이 자동화 시대에 인간이 된다는 것이라고 제가 강연 제목을 붙였는데요. 일단 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누가 제가 어디선가 보고 쓴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라서 이제 자동화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로봇 이런 게 아닐까?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스스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길을 찾아간다든지 물건을 짚거나 뭐 등등등 일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떠올릴 수 있겠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계속된 조작 없이도, 그러니까 조작을 계속 조작을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은 미리 어떤 정해진 순서나 작동 과정이 있죠. 그게 없으면, 글쎄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 스스로, 근데 미리 정해진 순서와 작동 과정을 따라서 움직이고 동작하는 어떤 장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움직이는 방식이 자동화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보통 이제 자율성이라고 하면 이제 autonomous,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율성 정도를 가지려면 이제 앞에 제가 가로를 쳐놓은 부분, 미리 정해진 순서와 작동 과정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아마도 우리가 좀더 자동화보다는 좀더 다른 용어, 여기서는 자율성, 자율적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다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인간이 조작하지 않아도 뭔가 정해진 메커니즘,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것인데, 이건 왜 만드는 것일까요? 왜 자동화시키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동화를 시키는 이유는 결국 사람이 편하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하지만 이제 대부분 우리 시대 혹은 그 훨씬 전에 좀 이따 다시 한번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이어왔던 자동화의 과정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원래는 인간이 하게 되어 있는 일, 인간이 수행해야 하는 일, 무슨 태스크든 워크든 레이버든 어떤 그런 일들의 일부분 혹은 전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부를 다할 수는 아직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일의 일부를 기계에다가 이관을 시켜서요, 이렇게 패스 시켜서, 그것으로 기계로 하여금 인간 대신해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겠죠.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목적보다는 혹은 인간을 도와서 뭔가 좀더큰 일을 한다든지, 힘든 일을 한다든지, 인간이 하기 좀더 힘든 일들을 기계가 대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맥락, 생각해 봐야 될 맥락은 이제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이제 인공지능 혹은 이제 뭐,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저는 같이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요즘에 많이 부르고 있는 것들, 그리고 데이터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그것들이 뭔가 잘 맺어져서 연결되어서 어떤 특정한 우리 사회의 어떤 기술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동화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원천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동화라는 것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인간이 하기 힘든 일이라든지 아니면 힘들고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뭐 이렇게
강한 거 힘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보통 자동화 기계 같은 것들을 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막, 아우, 오토매틱 시스템 막, 이런 그 회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인간의 어떤 노동의 절약이라든지 노동을 대신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역사와 사실은 관련이 깊다라는 점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노동을 자동화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자동화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의 방식을 바로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기계 장치에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노동의 문제라는 거죠. 이 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본주의의 역사와 늘 함께 해왔고 그 지점들을 우리가 잘 짚어보면은 지금에서 지금 시대의 자동화 그리고 혹은 미래의 자동화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더잘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좀 시대적 시기적 구분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대체로 아마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뭐 3차, 4차,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요런 어떤 대충 기준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보통은 이제 인더스트리얼 캐피탈리즘, 산업자본주의 초기 단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자동화 장치들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기관, 그죠? 뭐잘 아시겠죠?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기기관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요 전기기관은 사실 이거 자체가 자동화되기도 했지만 이것 말고도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동력을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다른 장치들을 자동화시키는데 아주 공을 많이 세웠던 장치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지금으로 치자면 아주 플랫폼 같은 장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자동화된 장치를 들자면, 자카르 직기라고 하는 건데요. 자카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든, 말하자면 배틀 같은 거죠. 직무를 짜는 기계 장치.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길게 두루마리처럼,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 뚫려 있죠. 그죠? 이게 자카르 직기는 결국 뭐냐면, 이런 어떤 이 종이와 같은 것에다가 어떤 문양 혹은 패턴들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지나가면 뭐 제가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수 없으나 아마 구멍이 있는 곳은 바늘이 통과하고 뭐 없는 곳은 통과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패턴들을 직조해내게 되는 거죠. 이 배틀을 직기라는 거 하는 것은. 근데 이게 사실 그 당시로서는 아마 획기적인 장치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텍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짜내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자카르 직기가 또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이게 이건 이제 한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19세기 뭐 초중반쯤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이후에 일종의 컴퓨터의 선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 컴퓨터의 선조격이 되는 어떤 장치를 만들죠.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분석 엔진인가요? 아무튼 그런 걸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데 요 장치에 상당히 영감을 많이 받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뭡니까? 지금 생각하자면 여러분들은 카세트 테이프나 이런 거 세대가 아니시죠? 아무튼 이 말하자면 이게 이 종이 두루마리 종이가 기록 장치죠. 일종의 기록 장치 미리 기록이 되어 데이터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데이터가 입력을 시켜서 기계에다가 그다음에 어떤 작동을 하라라고 지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게 그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이런 식의 어떤 천공, 구멍을 뚫어서 데이터들을 입력시켜서 기계에다가 뭔가 연산을 시키거나 계산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는 거죠. 입력 장치로서.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게 이게 한 18세기에서 19세기 정도쯤에 제가 산업자본주의 1이라고 써놨는데 아무튼 산업자본주의 초기의 자동화 장치들이라고 한다면 산업자본주의의 한두 번째 텀 정도에 오면 이게 한 19세기 말 20세기 초중반까지 좀될것 같은데요. 이때는 이제 내연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연기관이죠. 그러니까 앞에 전기기관하고는 좀 다르죠. 예. 전기기관은 물을 가열시켜서 그 압력 때문에 예,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내연기관은 그 내연이잖아요. 그죠? 안에서 연소를 시킨다. 이런 의미니까, 이제 석유 관련 제품들, 석유 같은 것들을 이 기관 안에서 폭파시키면, 불을 붙여서 이제 증폭시키면, 예, 그 압력으로 이제 어떤 에너지를 얻게 되는 장치죠. 이 장치들이 있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실린더 안쪽에서 이제 안쪽에다 기름, 석유나 이런 것들을 가솔린이죠. 가솔린 같은 것을 이제 넣고 점화를 시키면 거기서 폭발하면서 그 압력으로 이 실린더가 움직이고요. 그게 이제 회전 에너지로 바뀌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예, 자동화된 장치들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죠. 요 것들은 이제 어떤 에너지를 제공하는 장치. 예. 장치라기보다는 뭐, 예. 인프라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 그야말로 이제 자동이잖아요. 자동차. 예. 오토모빌이라고 하죠. 그죠? 그 요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요 시기에 또 주요하게 그 공장에서 특히나 주요하게 쓰였던 것이 우리가 이제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모던 타임즈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컨베이어 벨트인데 대량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제 물건들을 조립하고 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결국 포드주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결국은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인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면, 이 자동화라고 하는, 사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사실 원래부터 있던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36년 정도에,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이것도 자동차 회사죠, 미국의. 한 최고 경영자가 차량의 단계적인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부품을 지급하는 어떤 자동적인 방식을 지칭하기 위해서 자동화,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중간에 좀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있을 텐데, 요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원래 이제 노동의 과정, 공장에서든 뭐 어디에서든 노동의 과정에 투여되던 인간의 노동력에 더해서 뭔가 더 훨씬 더 능률적인 여기서 뭐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자동화 장치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지나가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첫 번째 이제 스팀 엔진, 그 전기기관이 만들어졌을 때는 생산성 향상이 0.3%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다음에 초기 로봇이 발명되었을 때는 0.4% 정도 생산성이 증가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네, 세 번째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겠죠. IT 장비들 같은 경우는 예, 0.6% 정도 점점점 생산성 자체가 커지고 있죠. 생산성의 증가 자체가 커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토메이션, 자동화 혹은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그 생산성 향상이 0.8에서 1.4% 정도. 그러니까 앞에서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 시기보다 적어도 뭐두배 이상 커지는 그런 생산성의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과정들도 저는 이제, 앞에 과정들도 다 자동화의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뭔가가 많이 자동화된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까지도 다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이제 더 완벽해질 거고요, 앞으로는. 더 치밀해지게 될 텐데, 그러면서 더 생산성도 좋아지겠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어떤 면에서는 자동화가 오히려 인간의 노동을 도와서 노동의 효율성을 좋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죠?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네, 적게 일하고도, 인간은 적게 일하고도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 이야기는 좀 이따가 더, 해보기로 하고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조금 제가, 서치들을 하면서 예전에 웹이나 뭐 트위터, 주로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데서 이제 좀 발견했던 재미나다고 하면은 좀 그렇죠. 아무튼 약간 씁쓸하기도 한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인데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Humans are hooked, machines are learn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들은 이제 한결같이 스마트폰, 그다음에 태블릿, 여기에 이제 눈을 대고요. 아주 회색 빛으로 끌어가고 있죠. 그야말로 이제 훅트. 여기에 이제 코가 껴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옆에 앉아 있는 기계들은 뭔가 책도 읽고요. 그다음에 옆에 꼬마인 것 같은데, 꼬마 로봇은 그림도 그리고 아주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 지금 시대를 이제 좀 풍자하고자 하는 그림인 것 같은데요. 뭐 오른쪽 그림도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거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죠. 점점 자동화된 기계, 인공지능에 점점 깊이 종속이 되면서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 인공지능이나 기계들은 그야말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점점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고, 그리고 생각도 하고 어떤 창의적인 활동까지 한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조금 다른 그림입니다. 요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습니다. 둘다뭐좀 일맥상통한데요. 왼쪽 것은 보시면은, 로봇들이 사무실, 이렇게 큐비클이죠. 큐비클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지개를 키기도 하고요. 동료랑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인간은 여기서 이제 청소를 하고 있죠. 허드렛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좀더 충격적인데, 이건 2017년도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의 표지입니다. 로봇들은 이제 걸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죠. 뭐 일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아지 산책도 하고요. 근데 인간과 실제 이 반려견은 구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미래상이죠. 아주 어두운 미래상입니다. 물론 풍자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동화라는 것과 더불어서 인간의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이 있어요.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화와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의 미래가 이제 점점 이제 어두워지기도 하고 가장 크게는 최근에도 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뭡니까?
아마도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인간의 일자리를 뺏길 것이다. 네, 자동화된 로봇이나 기계장치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할 것이다. 암울하다라는 생각, 내 직업이 곧 없어지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있는 이 직업을 내가 미래에는 못 가지겠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죠, 이미. 그래서, 뭐, 마틴 포드 같은 사람, 책들이 다 있습니다. 로봇의 부상. 그 다음에, 제2의 기계 시대라고 하는 브린 졸프슨과 맥카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팀 던럽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노동 없는 미래.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리 카플란이 쓰고 쓴 인간은 필요 없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책들이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대체로 한 10년, 15년, 뭐, 이렇게 앞으로 정도 이야기하면서, 그 시기 정도쯤 되면은, 뭐, 2030, 40년쯤 되겠죠. 한, 대체로 지금의, 그, 인간의 직업의 한 40%, 아니, 40에서 50% 정도는 기계 혹은 인공지능, 자동화 장치, 이런 것들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봐야 알죠. 네, 가봐야 알지만,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자동화 인공지능의 미래라고 하는 현실이죠.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죠. 암담하기도 한데, 자, 그 다음에 좀 살펴볼 만한 것이 이제 사실은 그러면 자동화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그리고 그 자동화 속에서 사실은 나의 인간의 위상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지? 이 부분을 좀 더, 초점을 좀더 현실에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우리는 사실 좀 각각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들이 거의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하나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것에.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데이터라는 게 이제 처음에 존재를 하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네, 지금의 모든 자동화 장치들, 제가 언급하고 있는 모든 자동화 장치들의 기본에는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요즘에도 이제 뭐 데이터 경제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데이터 댐을 만든다 뭐 이런 이 정책도 이야기를 하고요. 데이터 사회로 진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그것의 원료라고 하는 뭐 앞에 우리가 뭐 3차 산업, 2차 산업혁명 이런 거에는 뭐 전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유사하게 데이터가 이제는 그거, 지금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후의 어떤 기술적 혁신, 자동화 혁신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글쎄, 원료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식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사용한 어떤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에 공급이 되고요. 그 공급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머신러닝이나 기계들이 이걸 학습하죠. 이걸 가지고 와서. 플랫폼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장치들이에요. 일단은. 가져와서 우리는 플랫폼을 쓰면은 우리가 플랫폼을 이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플랫폼은 우리가 그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플랫폼은. 그러면 그것을 알고리즘, 아니, 머신러닝이라든지 이후에 AI,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에다가 다시 보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또 뭔가 알고리즘,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걸 다시 이제 위로 이제 다시 피드백을 보내죠, 그죠? 그래서 뭐 플랫폼에 있는 알고리즘을 개선한다든지
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피드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 뭐 IoT, 뭐 사이버 피지컬 디바이시스라는데, 사이버 피지컬 디바이시스는 근데 뭐좀 이따 좀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어떤 장치들에도 데이터가 전달이 되겠죠. 예컨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공장에서도 요즘에는 모든 기계 장치들에도 센서 같은 게 부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장치가 지금 어떤 정도의 일을 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이것도 이미 데이터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물량, 뭐이 기계 부품이 견딜 수 있는 기간 등등등 모든 것이 이제 다 데이터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알고 뭐 부품을 바꿔준다든지, 그다음에 생산량 수요,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미리 어느 정도 이것들을 돌려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가 되어 있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일들을 하고요. 뭐 기타 이제 뭐 이런 좀더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생산하는 것까지 데이터가 쭉 이어져서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서 결국은 어떤 여러 가지 플랫폼들,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다시 피드백을 보내줘 앞으로 데이터 수치 장치로.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화 장치들, 여기서는 플랫폼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능률이 좋아지고, 새로운 기법의 자동화 방식들을 개발해내고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이 어떤 피드백 시스템이 아주 중요, 자동화 과정에서, 지금의 자동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해왔던 그런 장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에게서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자동화에 데이터, 자동화 어떤 시스템에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을까? 사실 많은 데이터를 우리는 만들어내고 또이 자동화 피드백 시스템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죠. 1990년대 초중반에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생겼죠. 구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뭐웹 브라우저 같은 게 있었는데, 웹에다가 검색을 하는, 여러분들 검색 종종 하시나요? 근데 웹에서 검색 잘 하시나요, 요즘? 잘 하시나요? 네, 저는 점점 웹에서 검색하는 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그 다른 어떤 플랫폼, 혹은 이제 지도 앱이라든지, 그러니까 맛집을 찾을 때는 저는 지도 앱을 사용하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여러 가지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 검색을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데이터화해서 그 검색 엔진에다가 건네주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것이 궁금하다 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쳐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컨대 구글과 같은 데이터 회사들은, 김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것이 궁금하구나, 이것이 알고 싶구나, 혹은 이것을 원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검색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어디서 검색했는지, 어떤 장치를 사용해서 언제 했는지, 주변에 소음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마이크를 만약에 제가 켜놓았다면 등등등 아주 수많은 메타 데이터들도 같이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쭉 데이터화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한 2000년대 초중반 정도쯤에는 이제 우리가 SNS라고 부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뭐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뭐 트위터 등등등. 유튜브는 좀 뒤에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뭐 여기 SNS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톡 정도도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거기 쓰는 이모티콘, 감정, 뭐 이모티콘은 우리가 뭐 적절하게 표현을 하면 뭐 우리가 어떤 그 당시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데이터화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단어로 쓰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감정 데이터로 변환되어서 아마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친구 관계 혹은 친구였는데 단절한 관계 등등등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SNS를 통해서 생산하고 또 공유를 하게 됩니다. 뭐 이것은 나중에 가면 실제로 SNS는 엄청난 지금의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위기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해요. 뭐 예컨대 포스트 트루스 사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탈진실. 뭐 여러 가지 지금 미국 대선도 이제 지금 진행 중이지만 2016년도의 대선 같은 경우도 SNS에서의 어떤 정보 조작 같은 걸로 많은 문제가 있었죠. 예. 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2010년대 초반쯤이죠.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우리 몸에 달려 있는 만능 센서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와 연결되고 얼마나 빨리 걷고 얼마나 글쎄 높이 올라갔고 예. 등등등 모든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이 다 붙어 있어요. 가속도계 뭐 등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죠. 이것들이 어디로 전송되고 있는지 어떤 앱을 통해서 전송될 수도 있고 폰 자체로 어딘가에 전송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좀 부차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애플 워치라든지 뭐 삼성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 핏빛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건강 관리라든지 자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이게 센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들을 어쨌든 어딘가로 전송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IoT, 뭐 여기서 좀더 나가면 스마트 시티 같은 것도 실제로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서 뭔가를 운영해내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아마도 2020년 뭐 제가 그 이후로는 안 썼습니다만 2010년대 중후반 이후로 본다면 어떤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또 이야기해보자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10 글쎄요 한 15, 16이 정도쯤에 많이 언급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플랫폼은 사실은 좀더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어서 여기서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이고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좀 제가 복잡하게 도식화 시켰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어쨌든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우리 이 전시 지금 아르코 미술관이 하고 있는 전시도 사실은 이것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맨 왼쪽에 있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 아이덴티티라고 있는 데이터 서브젝트라고 있는 게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현실에서의 나,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 신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앞에 보여드린 여러 가지 과정,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웹이든 SNS든 뭐 플랫폼이든 등등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나에 관련한 어떤 가상의 나, 가상의 데이터로서 구성된 나라고 하는 어떤 실제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첫 번째로 이제 이게 제가 맨 위에 보시면 1차 파생 상품화라고만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주체, 데이터 주체라는 것을 사실 어딘가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이렇게 우리의 뭐 쉽게 말하면 개인 정보죠. 개인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딘가에 팔겠죠.
팔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이용하기도 하죠. 그렇게 팔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팔기도 하고 이제 뭐 전달해 주기도 할 텐데, 예컨대 가운데 있는 광고 같은 것을 보시면은 어떤 정보 중개 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팔려 나가고 그것이 이제 광고의 형식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데이터 주체가 팔려 나갈 때를 1차 파생 상품화라고 한다면 1차 상품화죠. 두 번째는 이렇게 팔려 나간 내 정보를 어떤 예컨대 물건을 파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걸 검색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광고가 뜨잖아요. 그 광고가 뜨는 메커니즘은 결국은 나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광고를 던져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사람, 현실적인 주체는 이 바로 광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메커니즘이? 내가 어떤 이용하는 어떤 시스템들을 통해서 결국 가상의 나가 만들어지고 그 가상의 나를 누군가가 활용해서 이것이 현실의 내가 원하는 것이구나 해서 나를 다시 대상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요. 결국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 제목인 더블 비전이라는 것하고도 좀 맞물려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 우리가 일종의 사이버라고 할수 있어요. 사이버 쌍생아? 사이버 쌍둥이?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캡처를 해왔는데 이걸 이렇게 송출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근에 이제 공개된 그 넷플릭스에서 많이 인기를 얻었었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요게 이제 저쪽에 보이는 그 하늘색의 약간 반투명한 게 이제 아마도 데이터 주체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이제 다양한 수치들 막 도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데이터 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주는 정보들이겠죠. 뭐 친구가 얼마 있는지 등등등, 누구와 최근에 이야기를 했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말하자면 소셜 네트워크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이제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내가 어떤 물건을 지금 혹은 여자친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머리에 바르는 어떤 기름을 광고로 띄워준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알고리즘이 적절하게 찾아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송출해 주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제 왼쪽에 아까랑 사실은 뭐좀 다른 맥락에서 같은 그림입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개인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죠. 예, 이건 쭉쭉 넘어갈게요. 예, 이런 그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르코 미술관에서 이제 그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을 저도 이제 그 살짝 구경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양아치 작가의 셀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요 작품은 이제 설명을 보면은 이제 근미래 스마트 시티 서울의 데이터 스케이프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화면이 3분할되어 있는데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로봇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달렸을 때 앞에 이제 데이터화된 거리 이런 것들의 이제 데이터 풍경을 아마도 이제 인간의 눈은 아니고 기계의 눈처럼 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재현해주고 있고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2019년도에 이 작가 양아치 작가님이 이제 모 자동차 회사 아트 페스티벌에서 이 작품을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게 일종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듯한 상황인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미래, 아주 미래적인 그런 어떤 풍경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간에 아날로그 모뎀 접속 끼기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음이 들리고 마치 그때부터 뭔가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어떤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미래적인 걸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미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랑 사실 또, 예,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자동화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과거를 엿봤듯이. 그리고, 임영주 작가의 세타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저는 이게 채널이 4개인 줄 모르고 처음에 보기 시작했다가, 예, 나중에 보니까 화면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거울까지 있어가지고 더 복잡하게 이제 작품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눈에 다안 들어와서 이렇게 예, 몸을 움직이면서 이제, 예, 관람을 했습니다. 다층적으로 막 이야기가 얽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뭐 작가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숫자를 세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숫자가 결국 뭐냐면 아마도 이 화자이라고 할까요? 화자의 그 발걸음 수를 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만보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긋고 있는 거죠. 손이 계속 그래서 움직입니다. 앞에서 이제 긋고 있으면서 움직이는 손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중간에 잠시 또막 끊기기도 하고 다시 연결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자기 기록 활동? 어떤 자기 신체에다가 어떤 센서를 걸치고 그 센서를 통해서 내 활동, 내 건강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있는 과정.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어떤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매수가 체결되었습니다. 뭐 이런 말들도 들려요.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주식 거래, 뭐 금융의 데이터화 이런 것들을 또 재밌게 보여주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게 막 그림도 그렇고 이제 현실의 실제하는 신체 활동하고 데이터화 과정에서 어떤 생겨나는 되게 이상한 형상들하고 이걸 막 겹쳐서 나중에는 막 경계가 사라지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일종의 더블 비전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예, 이것도 예, 임영주 작가분 거고. 그 다음에 이은희 작가님의 A Hand in a Cab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그 우리 신체가 입은 어떤 핸디캡 혹은 장애라는 것을 일종의 보철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예컨대 사이보그 신체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던져줄까,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시는 것 같아요. 초반에 저는 이제 딱 틀자마자, 아, 이게 뭐다라는 걸 바로 알았는데, 네, 이게 초반에 넣으신 게 이제 아마 70년대 초반에 유년기를 보내신 분이라면 아마도 아실 텐데, 그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TV 시리즈가 있었어요. 미국 TV 시리즈. 그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반갑게 봤는데. 아무튼, 그 Disabled Body, 그 장애가 있는 신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Abled Body가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보여주시는데, 한편으로는 이두 가지, Disabled와 Abled Body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구분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에이블드, 디세이블드라고 하는 그 구분 자체를 이분법적인 것을 공고히 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그 사이보그적인 어떤 신체의 복원과 회복이라는 것이 예컨대 이제 장애, 나중에 좀더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지만 돌봄 산업, 이런 것들에서 더욱더 이제 중요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이 이제 장애를 판단하는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기준을 과연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나가면은 어떤 이제 여기서는 어떤 물리적인 신체에 좀 매여 있지만 좀 우리가 제가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여기서도 좀더 나가면은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불리는 정말 물리적인 신체를 없애도 되는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까지 좀 진행이 될 텐데, 아직은 여기서는 그런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아 보이고요.
시간상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좀 정리를 쭉 해보자면 이러한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봤던 이런 것들이 자동화 시대가 쭉 펼쳐진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할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제 질문인데 결국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쭉 말씀드린 어떤 이 여러 시스템, 인공지능 플랫폼, 알고리즘 데이터 등등등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의 하나의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죠. 그리고 좀더 이제 고급스러운 말로 풀어보자면 자동화 시스템 이 과정에 포섭되고 또 통합되는 것 아닌가. 이때 말하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 가로열고 제가 사이버네틱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학문 자체는 20세기 초중반 정도쯤에 이제 시작된 학문인데 결국은 지금의 어떤 사이버라고 하는 것의 뭐 어원 근원이 되는 지점이겠죠. 이제 여기에는 이것의 사이버네틱스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 기계 장치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통합된 환경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사이버네틱스라고 할수 있죠. 그런 어떤 이상적인 과정이 펼쳐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통합된다라고 하면, 아, 오케이. 아까 이은희 작가님 작품처럼, 사이버그가 우리가 되든지, 그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더 이상 인간이 이 자동화가 진행되다 보면은 인간이 필요하지 않은 아까도 직업이 많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점점 필요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서 지금의 자동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이제 자동화라고 하면 기계 장치라는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자동화되는 것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 인간이 아닌가? 결국은 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동화되는 것이죠. 네. 그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싶고, 그럼에도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백들은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여전히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그렇게 될 텐데, 인공지능이 고용을 우리를 할 거고, 우리한테 일을 배정할 거고요. 또, 우리를 관리할 거고, 노동 통제를 할 거고, 우리한테 보수를, 임금도 지불할 거고요. 해고를 하기도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그죠? 인공지능예컨대, 취업 인터뷰?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인공지능한테 넘기고 있죠. 우리가 직장을 얻거나 직업을 얻는데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어떤 그 배달 노동자들이 그 가게 앞에 전화기를 걸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자꾸만 알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동화 과정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미 진행 중이고요. 이것도 이제 쭉 역사가 있습니다. 초기 컴퓨터의 지금 오퍼레이터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컴퓨터가 처음에는 이런 정도의 크기였죠. 크기의 장치였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막 연결시켜주고요. 지금은 우리가 키보드를 두드리지만, 그때는 입력 장치, 혹은 여기는 오퍼레이터, 혹은 컴퓨터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이 지금에 보고 있는 사진에 보고 계시는 이 여성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컴퓨터. 그야말로 계산하는 사람들이죠. 혹은 오퍼레이터.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도 많이 이것들 보시잖아요. 리캡처 같은 거. 당신이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시오. 같은 예들도 보면. 계속해서 저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고스트 워크라든지 헤테로메이션이라든지 포토메이션. 사실 다좀 대부분 비슷한데요. 고스트 워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플랫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빈틈, 그 이면에 그림자 노동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뭐 SNS, 그 페이스북 같은 데도
올바르지 않은 영상들이 올라오는지 아닌지를 사람이 다 검토를 해요. 그죠? 물론 1세계 사람들이 아니고 저 3세계 사람들이 할 텐데. 그리고 이제 헤테로메이션도 이제 오토메이션에 대비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 포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스트라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가 썼는데요. 이 포토메이션은 말하자면 가짜 자동화입니다. 포가 이제 불어로 가짜라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말장난처럼 해서 이제 포토메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완전 자동화가 된 것처럼 우리한테 믿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런 자동화를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인간은 쓸모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요 이미지는 이제 제가 한 2017년 겨울에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배달, 아마도 퀵 서비스 라이더 하시는 분의 이제 오토바이의 앞에 있는 대시보드에 이제 이렇게, 지금 눈으로 볼수 있는 스마트폰 개수만 해도 7개 정도 되죠. 켜져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처음에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많아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이분이 이제 여기 왼쪽에 거울을 보시면 얼굴이 보여요. 제가 가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높이가 꽤 됩니다. 높이가 꽤 되어서 과연 이분이 이거 이제 배달을 나가실 때 이거 앞에를 봐야 되잖아요. 교통 상황도 보셔야 되고 앞에 뭐 장애물이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실제 현실의 길을 못 보시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가 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어떤 콜이 뜨는지 계속 붙잡아야 되죠. 계속 터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계속 이걸 봐야 됩니다. 이 화면들을 봐야 되거든요. 보고 터치를 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과 그래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이 현실에서의 길, 현실에서의 안전,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들이 가려놓고 있는 것이 상당히 역설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이먼 덴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요. 이게 2019년도 작품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것도 다시 아마존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사진도 아마존하고 관계 있었잖아요. 이게 아마존이 원래 2016년도에 이런 터커로 이런 장치를 그림을 그려놨어요. 터커 장치가 도면이 이제 어떤 경로로 노출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터커를 신청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아마존의 물류창고 같은 데서 물류창고는 아마존 물류창고로 가면은 수많은 자동화된 로봇들이 아주 일사분란하게 물건들을 여기저기로 옮기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인간 노동자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자동화된 로봇들에 부딪히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망 안에 이렇게 넣어서 약간 공중에 좀 띄워서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장치를 만든 것 같아요. 물론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 실현되진 않았는데, 그걸 보고 이 사이먼 데니가 요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자동화된 로봇들이 움직이는 것에 사실은 방해될까 봐죠. 다칠까 봐가 아니라 방해될까 봐 인간을 그냥 가두어둔 것에 불과한 거죠.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역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저도 이제 여러 번 여러 종류의 이런 종류의 강연을 하게 되는데 강연을 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요. 아마 강연을 들으신 분들도 상당히 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상당히 우울에 빠지거나 혹은 무력해지거나 비관적이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기술들은 현실화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현실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이걸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이렇게 말하자면 혼자 살아야겠죠. 기술을 이용하지 않거나 그야말로 산속에 가서 살거나 스마트폰도 안 써야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는 현대인이 살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더 무력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자동화 기술을 제가 막 옹호해서 지금 막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이 이렇다, 우리 현실이 이렇고, 앞으로 미래도 어떤 면에서는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점점 저도 이제 부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자꾸만 그런 어떤 기운들을 전달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두 가지 지금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던져보고 싶고 이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화와 더불어 그 기계적 과정의 포섭 혹은 통합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고유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과 고유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빼앗길 것인가? 혹은 다르게 또 보자면 이 자동화 덕분에 인간은 더 이상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힘든 노동이죠. 그죠? 얽매일 필요가 없이 자유를 누릴 것이냐? 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요. 질문이고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거인데. 저는 이제 이 지금의 기술적 자동화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누구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다고 만약에 우리가 모두 판단을 한다면, 그죠? 다 그렇게 생각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지향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이 지향점은 좀 후자에 가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좀더 계속 던져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두 번째 것, 말하자면,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이상적인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또 어떤 지금의 자동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을 유지하고 또 자동화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고 또 자동화 과정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략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지면서 제 강연은 좀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오신 분들이든 질문이 있거나 또 의견들이 있으시면 같이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현장에서도 좀 여쭤봅니다. 한번 해봤겠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연극영화학과 재학 중인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교수님 강연을 신청하게 된 것은 진짜로 요즘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질문들 많이 했었어요, 스스로도.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교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안에서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질문이 또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과학기술의 맹종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좀 이게 어렵다면 혹은 어떤 새로운 문명이 긍정적인 선택이 될지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데요? 좀더 고민을 해보고,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좀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좀더 받아보고요.
또 그 논문을 또 보면서 어떤 이제 이런 데이터 시스템의 어떤 피드백 루프가 돼서 어떤 순환이 돼서 자기 주체가 다시 주체가 대상화되고 자기 생활 패턴에 그것이 다시 반영이 되는 이런 어떤 예속과 어떤 그런 상황들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어떤 네트워크들 시스템 자체에서 생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히토슈타이어리 얘기했던 아포페니아나 어떤 웬디천이 얘기했던 동족 선호 현상 같은 어떤 네트워크가 자기 근접성이나 어떤 유사성에 의해서 그것들이 계속 같이 연결되고 거기에서 연결되면서 어떤 정체성끼리만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이 되고 그러므로써 점점 이것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고립되고 더 그 편견이나 어떤 그런 차별 같은 것들이 더 공고화되는 건 아닌가 이제 교수님의 강의나 논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저는 교수님 논문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었어가지고요. 네. 일단은 글쎄 인간의 존엄성 지금의 어떤 기술적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아직은 인간의 존엄성을 잃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기술 때문인 경우들이 가끔씩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제가 그 논하지는 못했는데 시간상 전시된 작품 중에 이제 그 오민수 작가님의 그 아웃소싱 미라클이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뭐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 작업을 하신 방식이 결국 그 이천 물류 창고 화재 난 장소에서 아마 폐허가 된 이후에 거기에서 녹음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그때 이제 녹음된 소리를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의 어떤 노동현실, 아웃소싱 된 방식의 노동현실을 이야기하시고자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 기계적 그 자동화 자체로부터의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결국은 어떤 자동화 과정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이 가능해졌을 테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천 물류 창고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어떤 물류와 관련된 어떤 배달 노동자들이 계속 많이들 사망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과로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동화 자체가 만들어낸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이 어떤 우리 사회나 문화가 형성되게끔 그 자동화가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는 중간중간에는 근데 자본가의 횡포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물론 있겠죠. 노동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과로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아웃소싱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플랫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결국은 고용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잖아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이 그죠? 그야말로 프리랜서로, 그죠? 혹은 그냥 고용이 아니라 계약자로, 서로 계약 관계만 맺을 뿐이죠. 어떤 고용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계약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플랫폼으로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자체를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예컨대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플랫폼을 통해서 접속하니까 누구도 그 회사가 누군지 내가 어떤 회사나 어떤 일을, 물론 실제로는 알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고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통제하는지, 누가 나를 쉬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과로를 해야 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 면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잃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자체, 기술 자체만으로는 아직은 우리가 존엄성을 잃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기계에 예속화되는 방식 혹은 뭐 데이터나 이 알고리즘 등등등의 어떤 시스템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이제 제가 어딘가에서 쓴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좀 더 설명을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히토슈타이얼의 그 아포페니아라고 하는 것 현상이 있는데, 아포페니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심리적인 용어인데요. 아포페니아는 뭐 흔히들 말하기를 그런 거죠. 어떤 무정형 혹은 비정형의 것들에서 사람들은 뭔가 형태를 찾아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구름 같은 게 어릴 때, 요즘에도 여러분들 그런 거 가끔씩 하시지 않으세요? 하늘 보고 구름이 있구나. 저 구름을 보면서 구름의 어떤 윤곽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저건 뭐 강아지를 닮았는데? 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든 작품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작가분 성함이라 이런 거 잊어먹었는데, 그렇게 작품 구름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 얼굴들처럼 닮은 모양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작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구름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가 없죠. 정해지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현상일 뿐이죠. 거기에서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형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데이터는 무한정 다양하고 복잡한 어떤 것들이 섞여 있겠죠. 근데 그 무한정한 데이터 속에서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이나 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패턴을 발견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지금까지 패턴을 보니 어떤 날짜에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요게 데이터가 만약에 무한정 축적이 되어 있다, 무한정은 아니죠. 아무튼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 아마도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은 앞으로 몇 시간 이내에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방식인 거죠. 그게 결국은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리라는 것이 실제로는 아포페니아, 앞에 말씀드린 아포페니아와 다를 바가 뭐냐라는 것이죠. 데이터는 형태가 무한정, 무정형인데 거기에서 어떤 패턴을,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알고리즘은 구성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패턴에서 벗어난 것들, 패턴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무시되거나 없는 것처럼 취급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종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웬디 희경천 선생님이 쓰신 건데, 호모필리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건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SNS상에서 우리가 친구를 맺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우리는 한국 사람하고 친구를 맺고 있죠. 그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친구들도 있고 다른 어떤 인종,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속한 사람들하고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친구를 맺고 있어요. 또 좀 더 폭을 좁혀보면은 우리랑 비슷한 학교를 다닌 사람? 비슷한 정도의 교육 수준 있는 사람과 친구를 맺고 있죠. 그리고 좀 더 좁게 들어가면 우리랑 비슷한 정치적 성향,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또 친구를 맺고 그들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네, 상호작용을 하고 있겠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 이야기가 결국 정확하게 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비슷한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종선호, 호모필리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우리 주변에
똑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룹에서는 요거 이외의 것은 정상이 아닌 것.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걸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좋아하지 않, 이것이 아닌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것. 이렇게 이제 배척을 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데이터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니라 알고리즘, 데이터를 이제 뭐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근데 결국은 그 데이터가 패턴을 찾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데이터 활동을 하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된 어떤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들을 통해서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거나, 존재하지 않,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타임라인 상에 올라오는 것들만 알게 되고, 올라오지 않는 것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예, 이렇게 잘라서, 사실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모든 피드가 다 올라오지 않잖아요. 특정한 것들만 올라와요, 사실. 우리가 보는 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그 페이스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계속해서 나의 취향에 맞는 것들. 나랑 친한 사람들의 글, 뭐, 요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광고, 물건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은 결국은 이게 쭉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 그건 우리가 모르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 눈 안에는, 내 시야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거나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것이 이제 강화되면은 어떤 편견,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한 소수자나 뭐 장애인이나 등등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불평등하게 대접을 하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문제들을 좀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 우선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5년 동안 제가 겪었던 어떤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요즘. 근데 저는 그런 제가 네 가지 사례, 긍정적인 사례 두 가지, 그리고 부정적인 사례 두 가지, 그리고 그 먼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을 요약해서 끝에 붙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런 자동화나 어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계자의 기계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최근 5년 동안 좀 제가 겪었던 사례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정적인 사례는 그 크리스퍼 캐스나의 유전자 가위 사용으로 인간 배와 유전자 편집으로 재작년에 작년에 중국에서 아기를 실제 출생시켰는데요. 원래 국제법으로 다 막고 있던 거를 중국이 불법으로 그걸 어기고 시즈 쌍둥이 여아를 출산해서 걔네들이 아직 살아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인간의 어떤 이 기계가 절대 기술이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고유한 정서, 상상력을 대체하는 로봇들이 등장하면서 이 종속성에 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례로는 이런 데이터나 뭐 인공지능, 이 데이터, 빅데이터나 그런 마이닝 작업을 통해서 그 시각장애인 산모에게 그 산모들은 초음파 결과를 시각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걸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3D 프린팅 기술로 그 출산에서 아기가 커가는 과정을 촉각적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경험들이 굉장히 저는 기술이 정말 인간에게 따뜻함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살면서 처음 경험한 어떤 사례였고 그리고 최근에 그 카이스트에 계신 봉경철 교수님의 특강을 들었었는데 웨어러블 로봇을 2015년부터 이제 그 완성을 하셔서 사지마비 장애인도 일어서서 그 로봇을 입고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걸 입고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심지어 국제 그 장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까지 따는 수상까지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앞에 것은 어떤 우리가 기술과 인간의 종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례라면 후자에 말씀드린 거 오히려 자율성과 존엄성의 확대가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가 왜 등장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절대성이라는 이상화된 가치를 쫓는 인간의 욕망이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를 앞으로는 누가 중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좀 들어요. 그게 로봇이 될 건지 인간이 될 건지 뭔가 그런 결국 누가 중재할 것인가. 근데 사실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거는 절제적이진 않고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중점이 있는데 이런 기준들을 누가 계속 조율하고 중재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미래에서 누가 어떤 대상이 그런 역할을 할 건지라고 생각이 할까라는 질문이 드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글쎄 이제 긍정적인 면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바람에 제 강연에서는 아무튼 저도 긍정적인 면을 상당히 뭐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보려고 하는 시각은 어쨌든 크리티컬 비판하려고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부정적인 면을 많이 좀 찾았던 것 같고요. 두 가지 사례들을 이제 말씀 부정적인 면과 당연하게도 기술이라는 게 한쪽에 치우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 가지 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일들이 생겨날 가능성, 긍정적인 효과들이 예, 우리에게 더 많은 뭐 즐거움과 도움과 뭐 앞에 지금 사실은 이 결국은 이 지금 두 가지 질문과 사실은 맞닿아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일 중요하고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당연하게도 예, 부정적인 파생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고 물론 기술이라는 게 물론 당연하게 나쁜 것을 위해서 애초에 만들거나 그런 기술은 없죠. 당연하게도 좋은 효과, 어떤 이상의 실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계들은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쎄요, 이제 심지어 이제 우리의 많은 일들, 우리의 많은 판단, 심지어 우리의 판단조차도 이 알고리즘이나 이 인공지능에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보다는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된 장치 혹은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뭐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브루노 라투르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사물 의회라고 하는 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공지능도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인간은 아니지만 비록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들 장치들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실제 발언은 못하겠죠. 근데 아무튼 어떤 그들의 고려 그들도 마치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동화된 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할 때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서 우리랑 상호작용하는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그들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애초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막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뭔가 더 자율화 되겠죠. 아무튼 그 이전에 저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예컨대 뭐 우리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그런 그 트롤리 여러 가지 뭐 경우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몇 명이 다치고 이쪽으로 가면 몇 명이 다치는데 어떻게 갈 거냐,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 작동하게 만들 거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런 문제들을 당연하게도 그냥 그 기술자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 엔지니어가 결정하고 하는 게 꼭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논의를 말하자면 아주 정치적인 방식으로, 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숙의 딜리브레이트를 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혹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장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해야 되는지를 여러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도 선언적인 이야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적으로 가능한데,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제도적인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서, 그 어떤 새로운 장치가 자동화되거나 할 때, 그것이 끼칠 영향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왜 그 규제를 하느냐 또 이렇게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 과정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비인간 행위자라고 흔히 이제 부르는데, 비인간 행위자, 자동화 장치들도 비인간 행위자로서, 인간 행위자와 함께, 어떤 조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예, 추상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재를 해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그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들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예, 어떤 과정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더, 예, 이런 질문으로 좀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